네, 다시 찾은 축제의 현장 부산. 그곳에선 아주 특별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취재진과 팬들로 붐비는 행사장에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할리우드에 떠오르는 별 배우 테레사 팔머. 좀비도 반하게 한 아름다운 미모와 화려한 액션 연기로 주목받고 있는 할리우드 대표 여배우. 그녀와 함께할 오늘의 주인공은 네, 대한민국 대표 훈남 배우 최다니엘 씨입니다. 오늘 기분 어떠세요? 떨려요. 어쩌다가. 부산에서 만난 최다니엘 씨의 유쾌한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네, 겨울에도 이분과 함께라면 난방비 걱정은 NO! 난로같이 훈훈한 남자 최다니엘 씨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난로같이 너무 훈훈하시네요. 그러니까 네. 난로가 된 기분입니다. 네, 부산에 온 김에 부산 스타일로 한번 인사를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부산 스타일이요? 부산 스타일 있잖아요. 네다. 알았지? 코믹 연기는 물론 로맨틱한 남자의 모습부터 냉철한 엘리트 연기와 악역까지 완벽 소화하는 최다니엘 씨. 모르니까. 근데 최근에 영화 촬영 마치셨다고 들었어요. 네, 최근에 그 악의 연대기라고요. 네. 그 소현주 선배님하고 마동석 선배님하고 또 그 제 박서준이라고 작업을 끝냈어요. 일단 뭐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그렇죠. 봐야죠. 네. 최다니엘 씨 개그 욕심 많으시잖아요. 어떻게 아세요? 아우, 온몸에 꿈틀대는 저 개그 본능 어떻게 모를 수 있겠어요? 널 사랑해. 언제 어디서나 폭발하는 저 개그감. 근데 사실 뭐 개그 욕심이 뭐 있었다기보다는 제 자체가 개그이기 때문에. 제 자체가 개그이기 때문에. 네, 자체 개그남 최다니엘 씨였습니다. 최다니엘 씨가 지금 글 올린 거를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잿빛 하늘, 잿빛 도시, 잿빛의 광경 어쩌면 내 눈은 검은색을 띠고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뭐 이렇게 워낙에 이게 추상적이라서 그런지 이해가 잘 안 돼. 안돼가지고 몇 살 잡는 거 아니죠?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모르겠어요. 저 지금 봐도 모르겠고요. 굉장히 난해한 그때의 어떤 생각에 잠겨 있었나 봐요. 불장난을 많이 해서 그런가. 여러분 불장난 하지 마세요. 네, 이상합니다. 이상한 글쎄요. 갑자기? 네, 상처만 남기던 색을 이제 안 쓰실 거죠? 신사 여러 굵직굵직한 작품으로 스크린은 물론 드라마까지 섭렵하며 명수의 공이 최고의 연기자로 인정받은 최다니엘 씨. 원래는 꿈이 래퍼. 예, 래퍼시라고 들었어요. 잠깐의 그 김풍노도 회식일 때 약간 그 언더웨어 래퍼가 약간 잠시 꿈을 가졌었는데 금방 접었어요. 아마 처음에 제일 처음에 붙였던 거는 장나라 씨와 막대거 하잖아. 그 CF에서 처음 얼굴을 잠깐 진짜 한 0.5초 알렸던 것 같아요. 내 꿈꿔 여보야. 그 뒤 운명처럼 장나라 씨와 드라마 주연으로 다시 만났는데요. 끝나고 나서 그랬었는데 이렇게 또 만나게 됐네 라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랑과 전쟁에서 또 얼굴을 비추셨다는 국민 그때, 드라마죠. 그죠. 네. 아, 엄청난 시청률을 자랑했는데 근데 현 시대를 대표하는 그죠. 네, 정말 저는 온실 속의 화초 같았던 나이에 지금도 굉장히 도전으로 남고 있어요. 그 장면들은 그쵸. 최다니엘 현재 라디오 DJ로도 활동 중인 최다니엘 씨. 옆집 오빠 같은 친근한 진행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네, 저도 즐겨드려요. 약간 좀 낯설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색다른 소통인 것 같아서 되게 좋아요. 라디오 DJ 자리 탐내시는 분들 많지 않으세요? 저랑 같이 그 최근에 빅맨이라는 작품을 같이 했던 그 한상진 씨가 아주 굉장히 저의 라디오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며칠간 자리를 비우고 라디오 진행을 못하시게 된다면 누구에게 맡기고 싶으신지. 일단 한상진 씨는 아니죠. 괜찮으세요? 제가요? 네. 연락 기다릴게요. 완벽남 최다니엘 씨의 뭔가 좀 아쉬운 패션 센스. 한때 기농설이 돌기도 했었는데요. 제 몸이 다치지 않기 위해. 약간 가죽 같은 거죠. 가죽이요? 털, 가죽. 근데 저는 어떤 이제 작품을 할 때 그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했어요. 나는 좀 평상시에는 제게 귀농할지라도 캐릭터만큼 굉장히 매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그냥 이렇게 자연인 같이 입으시고 자연인 같아요? 조심한 거예요. 알겠어요. 네. 섹션 TV 시청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올 가을 잘 보내시고요. 네, 즐거운 가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다니엘 씨 앞으로도 좋은 활동 기대할게요.